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는 제 차가 아주 많이 부서질 정도로 큰 차랑 부딪혀서 중앙선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멀쩡하네요. 그리고 그 상대방 그 수가 올라갈까봐 제가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하네요. 하나님은 속이는 점을 싫어하시거든요. 교통사고 났다고 무조건 가서 누워가지고 상대방 힘들게 하는 것도 속이는 저울추랑 똑같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뻤던 꽃방이 크레마티스 판다고 사랑은 정말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크레마티스 파느라고 돌봐주질 않았더니 율마들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벽에 속에다 넣었더니 너무 좋은 거 있죠. 잘 때마다 벽에 속에서 그 피톤치드가 막 나오는 향기가 요렇게 오죽해졌답니다. 다 쳐냈어요. 막 밑에도 검은직해지고 그래서 다시 잘 돌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낸 부분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속상한 것보다 율마 그 저를 기쁘게 해주던 율마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없으면 물은 누가 주지? 이런 생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정말 감사인 것 같아요. 요즘 저의 그 꽃방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기 때문에 커튼을 다 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향은 여름에 빛이 조금 덜 들어오거든요. 참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시청해 주시고, 아유, 저는 정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또늘 좋은 일이 이웃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또 유치님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꽃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또, 크레마티스 부러졌다고, 반창고로 붙이시는 예쁜 마음들, 정말 그 고운 마음들에 제가 감동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사는 게 힘은 들었지만,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내셔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거 이렇게 한번 소득을 올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박스 준비가 되고 포장재 준비가 잘 된다면 단지 그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식물은 택배 기사님들이 안 가져가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울고 울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날로 저기 원클릭 그 택배가 성사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식물 포장 해갖고 택배 보내는 게 다른 거랑 틀리게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신다면, 조금 보내시는 거는 농협 택배가 크기 상관없이 그냥 받기 때문에, 4,000원씩 받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농협 택배 이용하시면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근데 그냥 파시면 안 되고, 사업자, 내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소득을 내실 수 있게 여러분 제 경험을 딛고,
제그 힘들었던 거 이런 거 고충담 듣고 한번 그거 해결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주문할 때 힘드니까 박스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신문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문지가 좋은 점이 예, 습도 조절이 돼서 식물들이 좀 건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비하셔가지고 집에 텃밭이나 뭐 이런데 주력 상품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한번 그 잔잔한 반찬값이라든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으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먹고 살고 축복해요. 그리고 돈은 저는 잠깐 보관하는 거지 이 세상에 내게 없잖아요. 돈이 있을 때 훌륭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좀더 생각하고 또내그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감사합니다.